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엄마 몰래 시집 갔다고 했던 요 아이 바바라 하이즈예요. 꽃을 정말 탐스럽게 예쁘게 피워줬죠. 시집 간게 아주 뭐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방 좀 보실래요? 시방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다 여섯 개. 무려 일곱 개나 시방이 생겼습니다. 기특하기도 하지만 이쁜 꽃이 시방 이렇게 맺혔으니까 누군가에게 씨앗 채취하면 한번 발아 연습해 보시라고. 저는 발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성공했는데 또 크기에 대한 큰 호기심이 없어요.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요거 씨앗 속에 한두 개, 세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씨앗이. 해보니까 발화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여름에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이 아이도 늘어진 수영대로 그대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꽃송이가 그냥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여기 또 작은 꽃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고요. 이 돈시 버튼도 이렇게 꽃을 맺어주고 하나씩 여기 보세요. 이거 이 아이도 꽃대를 다 지금 물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가는지 꽃이. 예. 요 뒤에 아이는 지금 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스 로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표는 없지만 이 아랑 리틀 몽도 굉장히 꽃이 오래 가요. 꽃이 유지가 오래되는 것 같아요. 얘가 핀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빨리 지지가 않아요. 아, 신기합니다. 아주 몸체는 작은데 꽃송이가 탐스러우면서도 색감도 분명하고 아주 예쁩니다. 요즘 호접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더라고요. 이런 거 뭐, 요두 개, 꽃대가 두개 올라온 요 아이도 만 원. 노란 호접란 같은 경우는 5천 원도 판매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 뭐 베란다든 거실이든 갖다 놓으면 오랫동안 꽃 보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지치기 설명드리면서, 이 가지치기를 했었는데요. 요세 가지들이 이거 보세요. 자란 거 보세요. 너무 가지가 잎도 많고 해서 잘안 보인다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한 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싹스러움이 이제 꽃대를 막 맺기 시작합니다. 보이죠? 여름 내 밖에 있었던 아이인데 아주 풍성하고 예쁘게 꽃대를 막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삽목해서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를 한번더 가지치기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볼게요. 잎장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셔서 이 아이는 좀 잎장이 조금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 아직 이제 지금 가지치기 해서 또 가지 정리도 해줘야지만 좀더덜 늘어지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뽀송뽀송한 상태예요. 흙을 물을 듬뿍 준 다음에 가지치기 하면 아무래도 가지 치고 나서 여기 가지 치고 난 자리에 물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조금 물마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물이 많아서 또 덧날 수도 있죠. 우리가 말하자면 상처가 덧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이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가지. 이게 가지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아이는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아랫잎장부터 하나, 두개 정도 이렇게 남겨주고, 자르면, 두 개, 세개 정도 남겨주고, 이렇게 자르면, 간단해지죠. 여기서 이제 새순이 다시 나올 거잖아요. 하나 잘랐으니까 두 개, 적어도 두 개는 나올 거예요. 또, 여기 또 볼게요. 그 옆에. 피치 클라우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줄기가 좀 약해요. 근데 아랫줄기는 다 목질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밑에 여기에 그죠? 잎장이 이렇게 있죠. 하나, 둘,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어요. 올려볼게요. 여기도 이 아이들도 햇빛이 많이 그리운가 봐요. 볼게요. 여기도. 지금은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건 빼고
밑에 줄기 가진 이 뻗은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남겨주고 너무 길면 두개 남기고 잘라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이 줄기는 제가 잘라준 자리고요.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남기고 바로 위쪽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잘라주면 좋아요. 또 여기도요, 밑에 줄기, 갈라진 줄기에서 시작해서 잎을, 입장을, 이제 하엽될 거는 떼고요. 하나, 둘, 이렇게 두개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너무 입장이 잎을 안 남겨주고 잘라버리면 얘들이 자리 잡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이게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먹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잘라버리면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볼게요. 여기도 자를게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아랫잎장에서 하나, 두개 정도 놓고 자르고. 여기는 조금 작은데요, 짧은데요. 여기도 두개 정도, 잎장 두 개, 세장 정도 남았죠, 이렇게. 여기 바로 위에를 잘라주면. 여기서 또, 지금 엄청 단촐해졌죠? 자체가. 여기도 잘라야 되겠네요, 여기 삐져나온 아이. 짧으면 그냥 숨지기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얘들이 엄청 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 엄청 처지거든요. 너무 잘 커요. 꽃도 많이 피고.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단촐해졌죠? 이렇게 단촐해졌답니다. 가지치기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물 굶기지 말고 엄청 뽀송뽀송하죠. 이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인데요. 펄라이트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 마르기 빨라요. 너무 잘랐으니까 내일쯤, 하루 굶기고 내일쯤 물을 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삽수가 이만큼, 또 자른 만큼 삽수가 나왔죠. 간단하게 삽목하는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밑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밑으로 당겨버리면 상처가 날수 있죠. 가위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두 마디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거든요.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작은 삽수들도 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지난번에 해놨던 삽목해 놨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작은 아이들도 완전히 다 돼요. 오늘 택배 보내면서 제가 해놨던 거, 지난번 삽목해 놨던 거한 포트 보내드렸거든요. 아마 무난히 잘살 거예요. 뿌리가 아직 덜 내렸을 텐데 그냥 택배 보내는 김에 함께 보냈는데요. 애들이 아주 삽목 잘 됩니다. 생초보도 잘 돼요. 이 아이가 초보도 키우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을 너무 남기려고 애안 써도 돼요. 어차피 하엽질 아이들은 하엽이 지거든요. 이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사선, 이거는 얇아서 뭐 사선도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여기 끝에 자를 때는 사선으로 살짝이, 그냥 칼로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 가위로 숭둥숭둥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다 됩니다. 이거 떼고 이렇게 꽂아두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거의 다 다듬었네요. 한 1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번 꽂아볼게요. 짜잔. 오늘의 삽목판은 방울토마토 케이크. 하나하나 너무 개수가 많잖아요. 지금 바닥에 즐비하게 지금 삽목해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 높이가 그렇게
이 정도 들어가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꽂으면 아, 저희 베란다 폭발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물을 상토예요. 그냥 일반 상토. 무비 상토 아니고요. 삽목 전용 흙도 아니고요. 아까워서 못 써요. 일반 상토예요. 금목산업사 일반 상토하고 제가 분갈이 흙하고 두 가지 섞어서 분갈이 흙은 정말 분갈이 할 때만 쓰고 일반적인 삽목이나 이런 거할 때는 그냥 일반 상토에 쓰거든요. 일반 상토에다가 뭐 다른 걸 섞어서 쓴다든지 충분히 들어가죠. 이렇게 꼬집해 줍니다. 저는. 뚫어주고 꽂아주고 꼬집. 보세요. 이거는 삽수가 이렇게 해주고 꽂지. 요렇게 작은 아이도 되거든요. 그냥 흙에 꽂 이렇게 꽂아주기만 합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숨구멍 있잖아요. 여기 새순 나오는 여기가 흙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하면 숨구멍을 막으면 안 되죠. 숨을 못 쉬겠죠. 꽂아주고 꼬집해주고 그렇게 작은 아이들도 제가 버리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것이라 꽂아줍니다. 너네들 살 테면 하루만 살아봐라 하고 이렇게 꽂아서 그냥 테두리 가장자리 쪽으로 저는 거의 물을 많이 주거든요. 삽목할 때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뚜껑을 이제 수분 날아가지 않게 약간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할수 있어요. 이런 통에다 하면 보실래요? 지난번에 했던 거 너무 생생하죠? 이거 두 개, 세 개씩 꽂아놓은 것도 있고 여기는 막 작은 아이들 여러 개 꽂아놨죠. 그래서 여기는 밀레니엄 벨 삽목했던 아이. 이거는 한참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수분을 더 생생해주라고 이렇게 커피 뚜껑으로 덮어놨고요. 이 아이는 위에 흙이 다 말랐죠. 이래도 생생하다는 것은 벌써 뿌리가 거의 내렸다는 뜻이에요. 여기 물 주면 되겠어요. 저면관서 해주면 더 좋고요. 그냥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주면 아마 이 아이들은 거의 다 100%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 노란 공이도 이렇게 삽목을 해놨거든요. 삽목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제가 한 이틀 됐습니다. 이거 삽목한 지 3일 됐나?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잘 삽목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도 있고 첫 번째 칸 약간 그늘진 데 있죠. 여기서 다 계절이 이제 썩지 않는 계절이에요. 습이 많지 않고 뽀송하잖아요. 그러면 막 물을 그렇게 많이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촉촉하다 싶게 해주면 충분히 삽목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지대로 해서 또한 식구 이렇게 같이 자리에 놓겠습니다. 이 삭소름 좀 보세요. 제가 삽목을 해서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블루도요. 삽목한 지한 10일 됐을까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월동 준비하면서 가지치기 하고 제가 꽂아놨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다 생생하게 얘들이 다 삽목이 잘 돼요.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삽목하는 재미도 느끼고 또 예쁜 꽃들 부자도 되시고 보세요. 이렇게 한 포트 이렇게 삽목하면 이 아이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완전 꽃 부자 되는 거예요. 요 갯모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정희 스토리님께서 보내주셨던 건데 제가 이게 다육이 화분에 꽂아놨습니다. 심어놨고요. 그때 꽃이 핀거좀 보세요. 얼마나 앙증맞은 꽃이 피었는지.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막 많이 꽂아놨잖아요. 여기 하얀 플라스틱 분에 이렇게 삽목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란다가 터져 나가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삽목 얘기, 가지치기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블루밍 투투라고 제가 삽목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꽃대를 쏙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더라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